황금 돼지의 해, 2019년 기해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도 오늘 새벽 서울 보신각 제야의 중에는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습니다. 2019년 새해의 여러 첫 순간들을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하 5도의 날씨에도 새해를 맞기 위해 보신각에 모인 10만 인파가 카운트다운을 외칩니다. 묵직한 제야의 종소리가 기해년 새해가 시작됐음을 알립니다. 제야의 종이 울리는 순간 태어난 올해 첫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는 예정보다 2주나 일찍 건강하게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얻은 딸을 마주한 아빠는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태명은 우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성이 우씨라 우씨 중에서도 이제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라고 우성이라고 지었고요. 또 와이프가 정우성 배우를 되게 좋아해서. 인천공항에선 중국으로 가는 새해 첫 수출품을 싣는 손길이 분주했습니다. 반도체 장비와 전자부품 60톤을 실은 비행기는 이내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2019년 새해에도 항공화물 수출이 증가되어 우리나라 경제도 화물기처럼 힘차게 비상하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한국으로 들어온 첫 입국자는 중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위페이 씨는 대한항공 KE854편을 타고 베이징에서 출발해 0시 32분 인천공항에 도착해 올해 첫 입국자가 됐습니다. 기쁨과 놀라움, 슬픔과 안타까움이 교차했던 2018년을 뒤로하고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